대충상 시상식 그 화려함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크림의 공포를 웃음으로 한 단계 마구 이끌어올린 박준영, 임혁필의 신 시크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온다. It's a very serious problem. The danger. 백색 해골 가면 스크림. It's a new movie, The Scream. 예, 역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문장 없이. 그렇습니다. 맨 얼굴로. 네. 다음 후보입니다. 네. 류승환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흥행 기록을 단숨에 무너뜨린 네. 김시덕, 김민정의 돌리거나 혹은 돌거나. 네. 아유 할머, 우리가 요즘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몸 좀 풀고 운동 좀 하자고. 아, 그럼 영감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네, 그래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럼 영감도 한번 해보시구려. 우리 나이 때는 운동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다음 후보 발표해 주시죠. 자, 서커스와 신나는 율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아담 브라더스의 매직 서커스 유랑다. 우리의 승투리 웨이브쉬 쇼. 자, 1인 서커스 의자 넘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톱. 계속해서. 자, 마무리. 과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네. 자, 대충상이 자랑하는 대충 싱어즈의 무대입니다. 대충 싱어즈의 호텔 캘리포니아. 아싸! 말해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상 영예 대상은 네,
영예 대상 신 스크림. 전생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아주 슬프지. 이제 황장군이 이제 미당공주 집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기다린 거야. 아이고. 눈이 와갖고 이렇게 쌓여도 계속 기다린 거야. 어떡해. 아유 미당공주가 이제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사랑을 받아준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황장군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왜 그래 했더니 이놈에게 황장군이 아니고 황마담이라 내 사랑 이러고 있지. 아니야 오네. 아이고야. 이제 사람들이 은행나무 침대에서 자기만 하면 머리가 깨져서 나오는 거야. 다들 다쳐가지고 나오잖아. 황장군의 원혼을 사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지. 내가 용감하잖아. 누가 그러냐. 아무튼 내가 용감하잖아. 그 침대에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 자는 척했지. 잘했네. 진짜 옆에 누가 나타난 거야. 너무 무섭네. 알고 보니 이게 황장군이 아니고 웬 대머리 박사가 볼링공을 던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환자스니 이거. 황장군이.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황장군이 또 기다리는 거야. 이놈은 계속 기다려요. 얘 기다리다가 성질이 났지. 그래가지고 방문을 그냥 열어지쳤어요. 하이, 그 안에서 공주가 아줌마들 모아놓고 고스톱을 치는 거야.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이 미단공주가 아니고 청단공주라. 아싸, 3점이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환장하겠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맞았다, 야. 아, 왜 날 코도 차고 그러냐. 이제 한석규가 그 궁중악사로 나오잖아. 미당공주가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했어요. 잘하지. 아 근데 이놈에게 그냥 고개만 까닥까닥하고 연주를 안 하는 거야. 아 왜 연주를 안 해? 알고 보니 이놈에게 궁중악사가 아니고 꽃부거리의 술단 악사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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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옳다구나. 이거 환장하네.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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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데요. Nola World. 놀라운 일이죠. Nola 매우 World.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버뮤다 삼각지, 버뮤다 삼각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쌤이 얘기합니다. 네,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쌤이라고 합니다. 세계 몇 대 불가사의, 몇 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 개그 콘서트에도 불가사의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의 불가사의는 뭘까요? 출연진 중에 투명인간이라는 거죠. 토마스, 반가워요. 토마스, 들리니 이 함성소리,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노래 갖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이지? 뭐라고? 아니,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아니,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6살인데? 아,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다고? 아, 어떻게, 이거 참,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데? 그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방에서 같은 침대. 안 돼, 토마스! 방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왜 그래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네! 참 별일이네요. 토마스가 보여요? 참나. 토마스 벌써 저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토마스, 교육은 교육일 뿐이에요. 실습하면 알지? 토마스, 좋아요. 불가사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불가사의, 몇 대 불가사의 이러는데 공통적으로 되는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피라미시죠. 콘테이너보다도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겨왔을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어요. 나일강의 운하를 따라왔다, 뭐 마차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스의 돌은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돌을 밀어서 가져왔습니다. 밀었어요, 손으로.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스의 시체를 미라라고 하잖아요. 밀어, 밀어, 밀어. 미라, 미라, 미라. 그래서 미라가 된 거. 정말 미안해요.
네, 반응이 좋은데. 아,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거울 백미라는 왜 백미라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아, 정말 안 할래요 이거. 그래요.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알고 이 뒤는 개그를 안 짜놨어요. 저, 아, 불가사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 문화 유적이 정말로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멋진 건축물, 정말 멋지게 쌓은 건축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거중기를 이용한 수원성 축조 정말로 대단하죠. 아, 40근밖에 안 되는 힘으로 아, 256배가 넘는 2만 5천 근을 들어 올렸어요. 피라미드는 대할 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아, 도르래를 이용한 아, 거중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어린이들에게 아, 과학 시간은 필수니까요. 전 과학 시간이 정말 싫어요. I hate science class because many girls loves me. I'm handsome boy. Do you understand? 아니 왜 갑자기 영어를 하고 그러는 거야? 요즘 제 인기가 높아져서 외국에 있는 교포 아이들한테도 팬레터가 오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우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아 정말 재수없지 않아요? 아 이거 거울이야? 어 재수없어. 아, 네. 오늘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도르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에는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가 있는데요.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반대로 할 뿐이고 움직 도르래는 힘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 둘을 적절히 사용하면 멋진 거중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자연시간 힘과 운동의 원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근데 관계갑질 모두 표정이야. 이해 못하는 표정이군요. 좋아요. 거중기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아, 도르래, 오늘 사과를 쓸 거예요. 사과를 주세요. 사과말인가요? 사과해 주세요. 아, 준비됐나요? 아, 지하 건강을 위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거중기입니다. 귀신이 쫓아오는 꿈만 꾸고 이거 아 누구 꿈 해몽 잘하는 사람 없나? 아 그래 700 오 병파리 와우 700 오 병파리입니다. 자 당신의 꿈 해몽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택은 1번 취소는 2번 상담은 연결은 0번 처음 단계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본 서비스는 1분당 3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너무 비싸다. 끊어야겠다. 원치 않으시면 가족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그냥 해야겠다. 기아의 주민번호 13자리를 테크노를 치면서 랩으로 해주세요. 7406410610 꿈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사람 꿈은 1번, 곤충은 2번, 조류는 3번, 표유류는 4번, 강장동물은 5번입니다. 아, 네. 아 귀신 꿈인데. 아, 귀신 꿈이잖아. 귀신 꿈 아무거나 그냥. 잘 찍었습니다. 어, 다행이다. 귀신 꿈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싸, 돈 벌었다. 어제 본 귀신이 머리가 길면 1번, 단발머리면 2번, 삭발머리면 3번, 염색하고 부리 찔렀으면 4번입니다. 대사 좀 합시다, 대사 좀. 특이하게 삭발이었어, 귀신이. 어, 삭발. 어제 그 귀신 옷이 작업복이면 1번, 잠수복이면 2번, 땀복이면 3번, 소복이면 4번. 아, 그냥 잠수복, 잠수복! 그 귀신 꼬리가 한 개면 1번, 두 개면 2번, 세 개면 3번. 아니야, 9니까 꼬리가 9개니까 9. 처음 단계로 돌아갑니다. 귀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아, 그냥 상담원 상담원 아, 난... 상담원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이 느린 상담원은 1번 밥 먹으러 간 상담원은 2번 외국인 아, 상담원 그냥 아무 상담원이야 그냥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수줍음 많이 타는 상담원이. 아 진짜 별 진짜 별 이상한 상담원 다 있네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왜 화를 내고 그랬어요? 아 저 미안하고요 저기 제가 며칠째 계속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악몽으로 계속 시달리는데 이런 꿈 안 꾸는 방법 없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요? 아 지금 가르쳐 주자 언제 가르쳐 주자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아이. 아 나 진짜. 여보세요. 잘 자 내 꿈꿔. 소비량은 4만 5천 톤, 우유는 200ml 10캔들이 4,500원이다. 국민 1인당 우유 한 팩만 절약하여도 연간 123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돈을 주고 우유를 사 먹을 것인가 아니면 국고를 절약할 것인가. 청년 백수 앞집 우유 훔쳐먹기. 제 1점 목표물 획득. 일단 목표물을 발견한 후 즉각 보행 자세를 유지하며 좌우 180도의 시야를 확보한다. 목격자가 없을 시 오른손으로 민첩하고 재빠르게 살짝 파지한다. 하나, 둘. 하나.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2장 몰래 마시기. 먼저 앞구비 자세를 취한 후 한 손으로 파지한 우유를 단숨에 들이키고 다른 한 손의 상박으로부터 남아있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다.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자, 여, 퀴즈. 분열. 앞으로. 구룡두성 3회 실시. 앞집 우유 뒷집 우유 모두 내꺼 모두 내꺼. 제3장 걸렸을 때 발병하기.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다. 그 우유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샀습니다. 뒤돌아보면 인근 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그 우유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샀습니다. 하나 둘. 그 우유 우리 집까지 슈퍼에서 샀습니다. 하나 둘. 자 사장 발뺌 후 도망가기. 주위의 소품을 이용하여 사건의 현장을 요모조모로 살핀 후 즉각 도주한다. 아싸 오늘도 공짜 우유.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하나 둘 셋. 아싸. 하나 둘 셋. 아싸! 숙달된 조교로부터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다.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준비! 하나, 둘, 시작!
어떡하지? 아무튼 음제품들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안 좋다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나의 헬프맨 수다맨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수다맨! 도와줘! 수다맨!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불나불 수다맨 입술 내밀고 나타나지요. 오늘은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운수저 되게 아끼는 건데요. 색깔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아. 이 운수저를 아무데나 놔뒀거든요. 이 운수저를 아무데나 놔두게 되면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아황산가스나 황화수소를 만나게 돼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색깔도 보기 안 좋을 뿐더러요. 이걸로 밥을 먹게 되면 건강에도 아주 안 좋아해요. 정말요? 그럼요. 근데 저를 왜 불렀나요? 아 무슨 이유가 따로 있겠어요? 이거 닦는 방법 그런 거 없나요? 뭐. 이건 뭐 닦는 방법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건 그냥 소금물에 넣어가지고요 팔팔 끓여주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색깔이 원래 모양대로 예쁘게 돌아와요.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아니 그런데 소금이 그런데도 쓰여요? 소금이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데요. 소금은 꼭 조미료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소금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좋죠! 자, 오늘은 소금의 활용법! 자, 출발해요! 자, 먼저 카펫에 묻은 때를 제거를 하려면요. 카펫에다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걸 진공청소기로 밀어주게 되면 때가 깔끔하게 빠져나가고 먼지도 안 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빨래를 할 때 빨래를 넣을 때 밖에 넣게 되면 얼잖아요. 이거 얼는 걸 방지하려면 마지막에 헹굴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헹궈주게 되면 빨래가 절대로 얼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입 벌리고 자가지고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소금으로 갖다 양치질을 해주게 되면 따끔거리는 통증이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피 묻은 옷을 빨 때는요. 이거 소금물에 푹 따가 빼가지고 이렇게 위 손으로 비벼주기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여기 묻을 때 피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빨 때는 네. 이것이 소금물에다 푹 담가고 비벼주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며칠 있다가 와이셔츠 하나를 들고 와서는 여보시오. 우리 남편이 그 뭐냐 야근을 해가지고 과로로 해서 코피를 쏟았는지 피를 묻히고 와서 내가 이걸 빨라고 아무리 소금물에 비비고 비벼도 안 되던지 왜 거짓말을 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 보니까 그럴 만했습니다. 거기 묻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저씨 코피가 아니고 술집 아가씨 립스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 경우에는요. 신발 가창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주게 되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빗자루 소리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막 엉켜 있을 때는요. 소금물에 푹 담갔다 그대로 말려주게 되면 빗자루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그러고요. 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빗자루 소리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갖고 막 꼬여 있을 때는 네. 소금물에 담갔다 말리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주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곱슬머리가 아주 진한 곱슬머리여가지고 이 스테이트 파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소금물로 머리 감지 마십시오. 아주 원래 모양대로 뽀글뽀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신동엽 씨한테 했더니 신동엽 씨가 허구한 날 소금물로 얼굴을 닦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눈, 코, 입이 하도 쏠려가지고 그런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개미가 집안에 득실득실 거릴 때는요. 네.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소금을 뿌려주게 되면 이 개미가 얼씬도 못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발목이 삐었을 경우에는요. 밥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빠지게 되면 떡같이 되거든요. 이게 삐인데다 턱 붙여주게 되면 열도 내리고 그리고 염증도 안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애기 목욕 시킬 때 애기 목욕물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주게 되면요. 애기 피부도 좋아지고 애기 살까지 짓무르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몸에 몸살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이걸 발로 씻어주게 되면 몸살 기운이 달아난다고 그러지. 되게 다용도로 쓰이네요. 소금 와, 말고도요. 금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뭔데요? 먼저 소금, 황금, 백금, 소금에다가 대금도 있고요. 아주 금으로 끝나는 말들은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로 금으로 끝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요? 뭔데요? 수다맨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요. 금은? 궁금이에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오빠야, 왜 맨날 늦는 건데? 에이,
늦었다. 야, 근데 오늘 지하철 오면서 신문을 봤거든. 신문? 근데 거기에 이태식이랑 송혜교랑 사귄다고 이렇게 나왔더라. 진짜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러? 근데 언니들, 연예인들 사귄다 하면 왜 오빠 동생 사이라 하는 줄 아냐? 와, 그러는데? 아빠 딸 사이면 이상하잖아. 이 가수들 있잖아. 특히 R&B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어제처럼 와 이러는 줄 아나? 와 이러는데. 어제처럼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상하? 목장 하시는데 저수 응층한테 연주하면 같이 가서 구경하자. 알았다. 근데 언니 저수에서 와 우유가 나오는지 아나? 와 우유 나오는데? 석유가 나오면 이상하잖아. 아 오빠야 너 오는 길에 복권 샀대. 복권 샀나? 근데 와 길거리에서 복권 파는지 아나? 와 복권 파는데? 광 팔면 이상하잖아. 술값 누가 냈나? 또 내가 냈지 뭐. 또 네가 냈나? 아이고야, 대희 오빠는 듣던 대로네요. 소문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돈까지 많고. 아, 아닙니다. 근데 와 이런 애랑 사겨요. 야, 신나. 야, 미쳤나? 술이 웬수 아이가. 롱코트 억수로 좋은 거 사셨대 얘. 롱코트 얘. 안감 체크가 막 고급스러운 게 그 영국제 맞지? 맞아요. 그거 어디서 봤어요? 경찰서에서 드립을 쓰고 있는 거 어제 TV에 다 나왔는데. 야, 그 롱코트 있는 사람이 뭐 세상에 한둘이가. 맞다. 야, 태식 야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요거 앞에 딱 나타나면 막 요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다. 진짜로? 와 얘? 아담이었거든.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동물 닮은 꼴 컨테스트 금은 동상에서 살찐 제비가 펭귄을 닮아서 동상을, 은상에는 살찐 고양이가 호랑이를 닮아서 은상을 수상했고, 영예 금상은 사자를 닮은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은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가 수상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동상, 은상은 응. 금상은 집에 있는 강아지들 것만 해보십시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학, 거북, 꽁치, 자라가 음란 사이트를 보던 도중 말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먼저 진한 장면을 보던 학이 이걸 보고 학을 뛰자 옆에 있던 거북이도 속이 거북어더며 고개를 돌리고, 이를 본 자라가 니들은 잠이나 자라 라고 하자 이 틈을 틈타 꽁치가 이 씨드를 감추자 이를 본 학이 와 이런 것도 꽁치냐? 라고 소리치자 옆에 갑자기 들어오던 매미가 아 지매미지 이러자 이를 본 너구리가 꽁치에게 너 구리지? 이랬다고 합니다. 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이거밖에 없는 거 나보고 어찌란 말입니까? 세계 청소년 동물 댄스 경연대회에서 개다리 춤을 과시한 발바리가 3위를, 현란한 목춤을 과시한 자라가 2위를, 그리고 신들린 듯한 용트림 춤을 선보인 용가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동물공부 24시 연결입니다. 승순이 반가 반가 이리 와봐라 이태야 더 가까이 이태야 이거 받아라 승순아 어? 이게 뭐예요? 뚜루두루두루 뚜루두루 사랑의 안테나야 깜깜한 밤이라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듯 내가 네 곁에 없을 때 항상 난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뚜루두루 뚜루두루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뚜루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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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무슨 뽀뽀를 해줄 다니니 승순아 안녕 안녕 짜잔 너도 사랑의 안테나냐? 맷돌이야 이제 좀 그만 좀 달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야 승순아 나는 너를 사랑해 승순아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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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아유 진짜 너 때문에 아주 뒷골 땡겨 뒷골 땡겨도 자연스레 좋았다 운 좀 띄워봐라 뒤 뒷모습이 예쁠까요 우리 승순이 앞모습이 예쁠까요 골 골라보세요 뒷모습 앞모습 땡 다 틀렸어요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다 이쁘죠 겹지 바늘지 다랑다랑 나는 흐럽지 나는 흐럽지 아유 아유 말도 잘 듣네 아 미쳤나봐 얘가 자자자자야 네 목소리 들으면 진짜 뒷골 땡겨 아 내가 그거는 사연 지져왔는데 운 좀 띄워주세요 하지 마라 이쁜 짓 귀여운 짓 귀여운 짓 뒷 뒷모습이 멋있을까 앞모습이 멋있을까 우리 진호 씨 골 골라보세요 땡 땡 앞모습 뒷모습 다 멋있어요 겨 겨단 여자식아 나 손 너 지금 뭐 잠깐 진호 씨 나는 저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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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기 승순이 너는 이거나 먹어 승순이 너는 하하하하 귀엽지 바랬지 사랑 사랑 사랑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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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지하게 사랑스러워 아 무지하게 사랑 좀 문서 전화 임마 휘저 휘저 삐지 승순아 삐지지 말고 내가 재밌는 심리 테스트 해줄게 애인이 군대 갔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그 반응으로 보는 심리 테스트거든? 아.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는데도 굳건히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뭔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아. 애인이 헤어졌다고 밤새 맨날 술 먹는 사람 뭔지 알아? 뭐야? 방해들이지 퇴근하고 왜 이렇게 술들을 먹냐 요즘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하긴 하지 그리고 애인이 헤어지다 그랬는데도 모른 체하고 부대에서 맨날 편지 보내고 휴가 가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는 사람 뭔지 알아? 뭐야? 스토커지 바로 나야 난 네가 싫다 그래도 맨날 쫓아다닐 거야 승순아 널 쫓아다닐 거야 왜 이래 진짜 자자자자자 왜 승순아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군대 갔는데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난 나라를 지키겠다 왠지 아니 왜요 이 나라가 있어야 네가 있을 거 아니냐 승순아 넌 내가 군대 가면 어떡할 거니 저는 절대 고무신 거꾸로 안 신어요 전 준호 씨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어떻게 충성! 부대는 자유 정식에 바꾸고 충성!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안녕하세요. 뮤직 토크의 박성호입니다. 아, 예. 오늘의 뮤직 토크는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친숙한 이름을 가진 순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 동네 아이들이 매일 순이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순이 바보, 순이 바보. 심지어 랩을 하면서까지 놀렸죠. 뭐라고 순이 바보. 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과식을 하는 순이를 보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죠. 얘 순이야,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조금만 먹어. 순이는요, 이 바로 잠을 자겠다고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여기서 노래 계속 이어집니다. 잠잘래, 아 바로 위에 누워. 아 방에 누워 있는데 마침 그때 바퀴벌레들이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죠. 얘 순이야, 바퀴벌레 다 잡어. 엄마야, 다 잡어. 아, 이 철없는 순이도요. 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빈이었습니다. 원빈. 아, 항상 순이는 원빈의 나이를 궁금해했습니다. 원빈의 나이. 네, 오늘의 뮤직토크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순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 이 순이도 말이죠.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이런 말 있죠? 네! 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선생님! 그래, 하니. 선생님, 하니는 나이를 이길 그날까지 도전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 엄마, 엄마 딸 화이팅! 나이리, 건봐. 나이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토마스 같은 계집애. 어머, 후회했던 적이? 예. 연예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 나갔거든요. 100m에 딱 출전을 해서 스타트부터 쫙 아시잖아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니까 스피드가 쫙쫙 붙어요. 막 달리는데 피니시 라인이 딱 보이길래 아, 저 통과하면 1등이구나. 가슴을 쫙 내밀면서 통과하려는 순간! 순간! 방실이 언니한테 1등을 뺏어. 야, 그래도 너 2등이네, 2등. 아니, 2등은 정량. 3등이네, 3등. 강호동. 야, 그럼 넌 뭐야? 난 그냥 등. 깜깜한 등. 들어가. 뭘 등이야? 달려라. 달려. 지나라. 아! 나주부의 이 달디란 기집애. 선생님 가슴이. 가슴이 뭐? 가슴이. 뭐? 가슴이. 거기서 봐. 또 언제 또 거기다 빨랫줄은. 아, 누가 쫙이야, 몰라, 나도. 선생님, 저는요, 월남전에다가 별명이 안 보였어요. 한 번은 내가 이 기관총을 메고 네. 탄띠를 딱.
적진을 향해 막 따라라라라라 소스닥 달려가는데 네. 총알이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탄티를 딱 잡고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얇은 자식들아! 누가 미스코리아 띠를 줬냐? 안녕하십니까? 전쟁터에서 탄티 대신 미스코리아 띠 메고 갔다가 총 맞고 띠드르르르르 대나갔습니다. 워킹하는데 어찌나 총을 쏴야 되는지. 선생님! 어, 그래! 아, 오늘서부터 새롭게 노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새롭게. 김치와 대파 팍팍 썰어라. 후궁탄에 끓여보자. 아, 계란 한 판 팍팍 풀어라. 후루루 짭짜. 산에서 죽고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에서 죽는데요. 결국 전 누님쌤의 품 안에서 죽길 것 같아요. 누님쌤, 어제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분은 쪼개고 또 쪼개서 끝장을 보는 거래요. 제 마음을 쪼개고 또 쪼개면 누님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님쌤,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글쎄, 몇 살? 누님쌤의 볼살. 여기에 사랑이란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안 써있는데? 안 보여. 이제 드디어 누님쌤이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멀으셨군요. 계시가 사랑의 마술사. 누님쌤. 선생님! 피부의 마술사다. 피부의 제왕. 그래. 아니 음악에 빠져가지고. 어?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잘해준 것도 없는데 목걸이에요. 예, 이게 실인데 무슨 목걸이니? 선생님을 향한 제 사랑이 진심이라면 사랑의 불꽃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얼굴도 잘생긴 놈이 개그맨 안 해도 되겠구나. 넌 항상 그런 식이었어. 학교 다닐 때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니까 여자애들이 맨날 네 뒤만 졸졸 쫓아다녔잖아. 그건 네가 전학 갔기 때문이잖아. 이태씨, 너 그거 알아? 이 세상엔 해가 있기에 일식이 있고 달이 있기에 월식이 있고 네가 있기에 태식이 있는 거야. 여자애들이 날 만난 시간이 없대. 매일매일 널 만나야 된대. 왜? 웬스데이, 튜스데이, 덜스데이! 그만! 그만! 사돈 낱말하고 있네. 요즘 수학 선생님들이 너 때문에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대. 애들이 모두 방정식은 안 외우고 모두 이태식만 외운다고. 여자의 마음 X값이 시그만 무한대로 갔다 리미트 알파값은 모두 이태식, 이태식이라고! 나도 방청객 100명에게 물어봤어. 개콘 또 누구 보러 오냐고 그랬더니 50명이. 걔 중에 한두 명은 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명 중에 50명은 김대희, 30명은 대희씨, 20명은 대희오빠 널 보러 온대!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 널 김대희로 안다는 거야. 넌 왜 이렇게 완벽하게 생겼니? 얘처럼 바보던가, 얘처럼 타투리스던가, 아니면 얘처럼 이빨이라도 튀어나오던가. 그래, 나도 숫다리 입고 싶어. 이장님처럼 말이야. 너무 완벽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클린턴이 기자회견하면서 침 튀기면서 이런 던스테이, 이런 리베트 그러면서 목구녕에 바리케이트 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진짜. 아, 얼굴들 있네. 넌 뭐 할 말이 바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진짜예요. 나도 저기 있는 수다맨처럼 빠른 남기력, 말 빠른 그런 재주,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아,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래, 수다맨 할 수 있다고? 그럼요. 박수 박수.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소금은요? 짜다! 선생님요. 이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try again. 무슨 말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만약 네가 첫 번째 실패했다면 계속 시도를 해라, 이런 도전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모르는데 지나는 줄 알았어. 아무튼 저는 우리 이장님하고 같이요. 여자들이 갈 수 없는 남자들의 그 기숙사에 몰래 찾아 들어가서 이장님과 같이 람바다를 출 거예요! 여자들은 살 빼려고 권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권투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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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한마담은 얼굴보다 머릿결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뭐? 여자들의 머릿결 인간 극적. 한마담, 그녀의 진정한 도전사를 소개합니다. 개그맨이 되기 7년 전, 그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도전해서 이렇게 챔피언도 됐었죠. 라이트 플라이급 KBS 신인왕 황승환. 그런데 형, 지금 꼴이 이게 뭐예요? 정신 차려요. 관장님이 형 돌아오래요. 형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정신 차려요! 그만해, 자식아! 권투했었다. 근데 내가 왜 권투 그만둔지 알아? 라운드 거리 더 하고 싶더라. 미안해, 버릇돼서 그래. 그리고 나 권투하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았어. 근데 요즘은 조여오는 긴장 속에 압박감을 느낄 때가 언젠 줄 알아? 준영아! 바로 이때! 트렁크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거들이 조여주는 그 기분. 아무도 모를 거.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권투 선수가 어울려요? 라운드 거리 어울려요? 고마워요. 앉아. 선생님. 네, 그래. 조용히 일어난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도전이란 것은 그 도전하는 자체로도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도전 정신이 강한 젊은이들한테 꼭 어른들이 챙겨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도전했다가 잘 안 될라치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거 하나씩 먹을라치면 그 쓰렸던 가슴이 싹 가라앉습니다. 이게 아주 맛있단다. 내 거야!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약 주고 막 가슴이 좋은 것 같은데 가슴이? 싹 가라앉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그래? 60년 먹은 개똥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약효가 죽빵입니다. 야, 이거 막 뱉어버리냐 이제? 뭐 왜 뱉어버리십니까? 이 아까운 걸? 자, 다시는 좋은 약 갖고 오면 사람이 저 이런비니 60년 먹은 개는 버글버려도 개똥이 얼마나 약에 구슬라면 귀한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년 먹은 개가 뭘 버글거려 그래? 그 귀에 제 이런비니를 우습게 않습니까? 제 이름변에서는 60년 묵은 개는 거죠. 주인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거리지도 못한다. 한 100년씩은 먹어야 아 저거 이 복날에 미친 척 좀 하겠구나. 저 100살을 살다 보면은 거죠. 처복추복 말복해가지고 쓰리 복날을 300번을 버틴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개팔자가 상팔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쓰리 300살을 먹을라치면 개가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흐른다. 그죠? 그런 거 뚝뚝 긁어가지고 쓰리 병에 담아서 화장품으로 썹니다. 엄청 비싸데도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그 이유가 CF가 엄청 떠서 그렇습니다. 아주 예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쓰리 망가진 피부 개기름과 상의하시라요. 엄청 불편하게 팔렸습니다. 500년 묵은 게 보셨습니까? 500년 묵은 게는 유전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쓰리 신무기를 만듭니다. 제리은변 주변국에서 제일 우습게 알았다가는 500년 묵은 개하고 300년 묵은 고릴라를 접붙여가지고 쓰리 게릴라를 만듭니다. 아, 저건 그 신무기 프로젝트 때문에 주변국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개놈 프로젝트입니다. 주변국에서 댐볐다가 게릴라한테 다 작살납니다. 700년 묵은 개 보셨습니까? 오빠지. 700년 묵은 개는 그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한 700년씩은 서당밥을 먹어야 그때부터 글도 좀 쓰기 시작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200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개운장에 애들 한번 가르치다 치면 전부 다 수제가 돼가지고 쓰리 나옵니다. 다 수료식 날 되면 개운장에 애들을 모아놓고 쓰리 근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들 많았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지 몸에 된장 바른다. 좀 살신성견의 정신이 아주 왔단다. 제가 개훈장한테 글공부를 배우던 어릴 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쏘아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마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가 싶더니 금방 물이 차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집들이 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홍수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000년 먹은 봉사개가 지네 집 담벼락에다가 다리를 번쩍 들고 볼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열심히 그 노력해서 도전하면은 못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옛말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기린 태관절 공든 탑이 무너지랴 급시야. 그렇다면 국보 제20호 21호로 지정되어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안에는 무슨 공이 들어있단 말씀이십니까? 축구공입니까? 배구공입니까? 네, 일로 오시면요. 아주 멋있는... 어머, 이거 뭐지? 너 뭐야? 저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아니, 피사의 사탑 무슨 공 들어있는데? 저는 손오공이 들어있습니다. 치키치키 차가차가차고차고차 내가 원하던 바... 와리리리리리 어? 넌 가슴에 공이라도 넣으시지! 민족봉수! 깜짝이야! 아지야! 구국에! 상철대요! 공든! 탑! 정부는 탑 안에 넣을 공이 없을 때는 골프공이라도 넣어줘라! 나이스 샷! 정림사지 5층 석탑 올인원입니다. 넣어줘라! 넣어줘라! 나이스 샷! 넣어줘라! 정부는 축구 골 때 왜 축구공을 차 넣는 줄 아나? 왜? 배트공을
차 넣으면 이상하잖아. 뻥, 뻥.